일단 선수들 제가 컨디션 관리를 좀 못해서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고, 그 외에 또 부족한 부분은 좀 티어 정리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 좀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무기력하게 진 감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것 같고요. 팬분들에게 죄송한 것 같습니다.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제 또 메타에 맞게 픽이든 또는 운영이든 더 빨리 좀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아까 그 질문은 그냥 앞서 말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바텀적으로 생각하면은 위에서 이제 바텀 3벤이 나와 있었잖아요. 애쉬, 칼리, 세나 이렇게. 그 세 개가 없을 때 좀 그 다음에 좋은 픽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좀 바텀 쪽은 허무하게 무너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늘은 좀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정말 좀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, 또는 이제 또 승리 지금 패치에 맞게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패치에 맞게 픽이든 운영이든 최대한 좀 빠르게 패치에 맞게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챔피언들이 없을 때 그 다음 챔피언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챔피언들을 찾고 나서 그 챔피언들의 숙련도를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즈리얼이 일단 1, 2패치 때 버프를 받아가지고 버프를 받지 않은데도 이즈 챔피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좀 머릿속으로 왜 이즈가 좋아 보이는지에서 생각해봤는데, 뭐 좀 정글 서포트 쪽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다음 패치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지더라도 또 지더라도 지금도 항상 이제 저희 선수단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. 네,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좀 안 좋게 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음에 또 만날 때는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